세계 4대 영화제를 석권한 거장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3월 27일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구로사와 아키라 이후 일본 영화 역사상 첫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차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미학과 이야기 전달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램핑장 건설로 시작되는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를 다루며 한국에서 일본보다 한 달 앞서 개봉해 국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